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제별모사인데 사실은 이 신해산이 여러 군데 주장이 되고 있어요. 네,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한 12군데가 있는데 그걸 좀 압축하면 한 3군데.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오즈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제벨무사라고 그래서 성지순례 때 가는 신해산, 그 다음에 이제 그 르비딘 골짜기에서 보면 또 하나 높은 산이 있어요. 세 개가 압축이 되는데 우리가 살펴볼 신해산은 그 중에서 많은 학자들이 가장 그 이곳이 신해산이다라고 하는 곳 제벨무사, 거기를 우리가 이제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벨무사. 제벨무사. 무사는 모세. 제벨은 산. 그러니까 무슨 산이에요? 모세. 모세산. 제벨무사라고 하는 그러한 신해산을 이렇게 현장 신해산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제벨무사가 어떤 곳인지 한번 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벨무사. 직접 눈으로. 산이 진짜 확 보이네요, 산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데요. 저건 지금 차로 이동하는 거니까. 이제 신해산으로 가는 길이고요. 신해산 이제 가까이 갈수록 점점 이제 험해요. 세상에. 신해산은 아닙니다, 아직. 아직은? 신해산에 가니까 이제 신해산 이제 가까이 다 왔어요. 자, 그리고 저기는 이제 신해산이에요. 이제 신해산인데 나무 한 폭이 없죠. 네, 그러네요. 다 그냥 아주 그래서 돌로. 색다른 모습의 이 신해산을 볼 수가 있어요. 태양이 딱 비치고. 그리고 저곳이 바로 신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는 거예요. 어머나. 지금 그 낙타를 타고 가고 있죠? 네. 넓은 지역. 저곳이 바로 신해산 앞에 있는 그 신의 광야예요. 저곳에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진을 치고 있었고. 아이고. 이제 모세는 이제 저기를 떠나서 신해산 올라간 거죠. 예. 신의 광야의 모습을 멀리에서 신해산 쪽에서 바라본 신의 광야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험난하겠어요. 예, 그래서 아침에 보면 저기 아주 장관해요. 바위가 아주 붉은색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신해산 저기 올라가는 지점인데 신해산 올라가려면 저기가 한 1500m 고지예요. 그러니까 1500m부터 이제 그 걸어서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낙타를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 곳인데, 네네네. 예, 염소도 있고, 염소도 조금 길러요, 조금씩. 예, 푸른 기하지만. 목사님 낙타 타고 올라가시지, 힘들게. 낙타가 왜냐면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염소는 올라가. 그 모세는 걸어서 올라갔는데 내가 어떻게 낙타를 타고 올라가느냐. 목사님 그래서 안 올라갔어요. 목사님 그러면 다음 여정을 걸어서 가신다는? 제가 저기를 글쎄요 한 40분도 더 갔을 텐데. 와. 저기가 뭐냐면 아침 영적 저기가 고백의 문이에요. 고백. 내 죄를 알렸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한 사람 말이 저를 갈 수가 있어요. 통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사가 딱 지키고 있다가 내 죄를 고백해야 이 길로 통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곳이 모세가 올라간 길이에요. 그러니까 순례객은 저 길로 안 가고. 그래서 목사님은 고백의 저 문이라. 고백의 문에서 어떤 고백을 하셨어요? 고백 안 하고 왔어요. 그럼 못 가셨겠네요. 못 가셨을 때는 수도사가 화장실에 갔는지 없어요. 안 계셔가지고. 그냥 없을 때 그냥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고백의 문으로 이렇게 불려요. 그래서 올라가면 저는 이제 꼭대기에. 와. 그 일출이 아주 장관해요. 야, 진짜 하늘이 멋있네요. 하늘과 되게 가깝겠네요. 와. 그래서 신해산 정상에 올라가면. 석양이죠? 이제 새벽에 한 2시에 가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저게 한라산하고 백두산하고 중간이라고 했잖아요, 높이가. 그러면 이제 많은 순례객들이 이제 2시쯤에 올라가면 해 뜨기 전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 뜨는 모습을. 일출을. 보려고. 이제 해가 드디어 뜨잖아요. 세상에. 저기 뜨면 저 햇빛에 의해서 뒤에 신해산이 쫙 그냥 막. 붉은색으로. 물들잖아요. 와. 아유. 나무가 없으니까 아주 색다른 모습의 그러네요. 그 일출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보면